오산시가 오산문화스포츠센터에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개관한 지 1년 남짓한 오산문화스포츠센터는 기존의 스포츠시설인 오산스포츠센터와 명칭이 혼동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오산시는 이번 시민대상 공모를 통해 오산스포츠센터와 구별하기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명칭안에 대해서는 오산 지역화폐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체육관광과 031-8036-7962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안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유명인사들도 앞다퉈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산시도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28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기부 절차는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립미술관이 오는 4월 9일까지 특별기획 1인 가구전을 개최합니다.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자발적 고립과 발화, 공감이라는 테마 아래 평면 회화를 비롯해 설치미술, 독립 단편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느껴보고 1인 가구의 실존적 의미를 통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번 전시에 디지털 도록으로 연결되니까요. 관람 전에 기획 의도와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미리 감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산 오색시장이 오는 21일까지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으로 골목상권에 힘도 보태고 신선하고 저렴한 명절 음식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